예, 2014년 1회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시된 그림은 4비트의 그레이 코드 또는 4비트의 이진수를 받아들여서 변환하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비트의 이진수는 아시겠지만 4비트 그레이 코드 좀 생소하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그레이 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레이 코드는 역시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인데 이 비트의 배열이 좀 특이한데 이웃한 두 개의 이진수 사이에는 한 비트밖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트는 동일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진수를 만든 게 그레이 코드입니다. 이 그레이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4비트 그레이 코드 1001이 나와 있는데 이 그레이 코드의 1001은 사실 10진수로 7에 해당되는 거고요. 따라서 4비트 이진수로는 1110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레이 코드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이진수로 바꾸는 거고요. 이진수로 들어왔으면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게 됩니다. 들어온 값이 이진수냐, 그레이 코드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입력에 한 비트를 더 둡니다. 한 비트를 더 줘서 첫 번째 비트의 값이 0이면 지금 들어온 값은 이진수다. 이 경우에 되네요. 이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이 경우에 0이면 뒤에 있는 4개는 이진수다라고 해당이 돼서 이 경우는 그레이 코드로 바꾸면 되고요. 첫 번째 입력 비트의 값이 1이면 나머지 4개는 그레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바꾸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 더 하는데 이를 10진수로 변환하여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은 또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데에는 공식이 있는데 알려진 공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을 잠깐 볼까요?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꿉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죠.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 만들어진 이진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하고 익스클루시브 OR 합니다. 자, 요 표시는 익스클루시브 OR라는 연산자인데 익스클루시브 OR은 두 비트의 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00이거나 11이면 0이 되고요. 두 비트 값이 다르면 10이거나 01이면 1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OR 하는 거죠. 다시 여기에 이진수 두 번째 자리가 생기면 두 번째 자리하고 그레이 코드 세 번째 자리하고 익스클루시브 해서 이진수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것도 유사합니다. 다만 참여하는 자릿수가 다른데 첫 번째 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이 입력받은 이진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익스클루시브 해서 만듭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익스클루시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입력받은 값이 이진수인지 그레이 코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한 비트를 더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입력 데이터를 5비트를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입력받는 그 어레이를 X라고 하고, 또 변환해서 출력하는 것을 Y라고 그럴 때, X는 5비트고요. Y는 4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X가 5비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는 0인지 1인지. 자, 0이면 이진수를 입력한 거고요. 1이면 그레이 코드를 입력한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O, X4라는 배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K는 이제 뒤에서 처리하게 된 인덱스 변수고 파워 N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N의 M제곱을 뜻하는 함수죠. N의 M제곱. 이 부분은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10진수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꿀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사용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XOY4. X에는 자, 입력받은 이진수나 그레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Y에는 이제 변환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Y1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거나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는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1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시면 1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번에 XE. 그러니까 X1은 원래 이게 그레이인지 이진수인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XE부터 시작하죠. XE 값이 바로 y1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x1 값이 이제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그레이 코드인지 아니면 이진수인지에 따라서 변하는 게 달라지죠. 자, x1 값이 이 어떤 거면
자, 밑을 잠깐 보실까요? 반복. 자, 이 부분은 코드를 변하는 것 같죠? 그다음 여기도 코드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둘다 비슷한데 요 안에 처리하는 부분만 조금 다르죠? 변환하는 건 똑같은데 변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을 더 하는지 보죠. 밑에 보니까 여기는 K에 대해서 뭔가 작업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고 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D는 0을 두어서 여기서 뭔가 반복 작업, 파워를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작업합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에 보시면 그레이코드와 이진코드일 때 그레이코드는 이진코드로 바꾼 다음에 십진수로 또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레이코드이면 이진수로 바꾸고 그리고 십진수로 바꿔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X1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 X1에 만약 이 값이 0이면 자, 0이면 이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이면 true이면 이진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코드로 바꾸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0인데 false이면, 그러니까 1이면 그레이코드니까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십진수로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원본의 2번에는 0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는 그레이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코드로 바꾸는 거죠. 왼쪽은. 그래서 보시면, 자, K는 2부터 4까지. 자, 2부터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은 여기 정해졌죠.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만 하는 거죠. 이 YK하고 YK를 1을 뒀죠. 지금 YK1은 값이 정해졌고 2부터 시작합니다. YK2가 기본값이 1인데 어떤 경우는 0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OR에 보면 어떤 두 값이 00, 1 이렇게 값이 같으면 0으로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YK는 1이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값이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진수를 그레이코드로 바꾸는 거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이 보셨던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진수를 그레이코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XK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두 입력 비트끼리 비교했었죠. 그래서 XK하고 XK 플러스 1하고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레이코드 값이 0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1이 된다. 그 그림을 반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쪽에 오셔서 그레이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 이 경우는 똑같죠. YK를 1로 두고 어떤 경우에 YK를 0으로 만들 것이냐 봤을 때 자, 이 경우는 바로 그 전에 만들어진 그레이코드 값하고 자기 위치에 해당되는 이진수 값하고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4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원본 4번에는 YK-1이 됩니다. 바로 그 전에 만들어진 그레이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경우에 이진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진수로 바꾸죠. 바꿀 때는 여기 보시면 D는 0으로 해서 D에다가 이 YK 값이 0이냐 이냐에 따라서 그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가중치. 네, 그래서 YK 값이 1이면 이 파워에 해당되는 가중치 값이 누적이 되고요. 0이면 0이 되니까 더 이상 누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YK 곱하기 파워 2의 4-K승. 자, 2의 4-K승은 왜 나왔을까요? K가 첫 번째 자리 같으면 2의 3승이 되죠. 따라서 8이고요. 두 번째 자리 같으면 2의 2승이 돼서 4. 자, 그래서 이진수의 각각의 자릿수의 가중치 값을 누적을 해서 그 자릿수가 0이면 십진수 계산할 때 참여하고 1이면 0이면 참여하지 않고요. 1이면 그 파워 값에 해당되는 값이 참여하도록 해서 십진수를 누적하고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그레이코드가 아니고 십진수였으면 그레이코드를 변환한 다음에 이 그레이코드 값을 출력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K는 1부터 4까지 YK 이렇게 해주면 출력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비트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진수를 받아들이느냐 그레이를 받아들이느냐를 구분하고요. 이진수를 받아들였으면 그레이코드로 변환시켜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코드를 받아들였으면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10진수로 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 변환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두 자리 값이 같으냐 같지 않냐에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2진수를 그레이코드로 바꿀 때는 그 입력한 두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코드를 2진수로 바꿀 때는 그 전에 만들어진 2진수하고 또 그레이코드 값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그림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지수승, 각각의 자릿수에 지수승에 해당되는 가정치를 곱해서 누적한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